누구세요? 문 좀 열어주세요. 어, 누구니? 저예요. 어. 잠깐 문 좀 열어주세요. 대체 누군데? 노인! 이제 우리 집까지 와버렸어! 문 좀 열어주세요.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아, 잘 안 보여. 어디 보자. 안녕하세요. 저는 신영초등학교 5학년 김민종입니다. 옆집 아줌마가 이상해졌어요. 그러니 퇴마사 H님, 우리 동네에 와서 꼭 해결해 주세요! 라고 사연이 올라왔어. 야! 너네 내 말 듣고 있는 거야! 그러니까 민종이라는 애 동네까지 가보자는 거잖아. 그 동네 멀어? 아니, 한 시간밖에 안 걸려. 뭐라고? 그럼 먼 거 아이가? 에이, 그게 뭐가 멀다고. 가보자, 응? 퇴마사 H 첫 출장인데 같이 가줘야지, 응? 출장은 무슨...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고 거기까지 가냐? 놀러간다 그러고 빨리 갔다 오면 되지. 그리고 올라온 글을 막 무시하면 나의 소녀 팬들이 이 퇴마사 H 오빠한테 얼마나 실망하겠냐고? 그럼 퇴마사 H님 혼자 가면 되겠네. 팬 관리도 있지만 향랑각시 기억 안 나? 이것도 진짜면 어떡해? 우릴 불러서 피자를 먹인 이유가 있었구만. 가줄 거지? 네, 도착했습니다. 곧 뵐게요. 네네. 결국 왔네, 왔어. 그러게, 퇴마사 H님 덕분에. 근데 여기 되게 조용하다. 다니는 사람도 없어. 누나, 저기 좀 봐. 어? 아니, 저게 다 뭐야? 왜 손자국이 저렇게 높은 곳에? 아, 저긴가 보다. 예.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. 갑자기 나오셔서 놀랬어요. 걸어오시는 걸 봤거든요. 퇴마사 H 맞죠? 제가 바로 퇴마사 H입니다. 여긴 제 조수들이고요. 안녕하세요. 민종이 친구들이라고 했지. 편하게 놀다가. 감사합니다.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. 퇴마사 H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. 웃지 마라. 근데 옆집 아줌마가 이상해진 게 귀신 때문인 것 같다고 하셨죠? 그게 며칠 전에 비가 많이 내렸던 날이었어요. 그날 전 방에만 있었는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나는 거예요. 누구지? 어디?
없어졌잖아. 어두워서 잘못 본 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옆집이 좀 이상한 거예요.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잘 안 보여. 혹시 몰라 아주머니를 지켜봤는데 아무리 봐도 귀신이 홀린 것 같은 거죠. 그 아이들 귀신이 확실해요. 걔들이 옆집 아줌마를 그렇게 만든 거라고요. 어두워서 잘못 본 건 아니죠? 제가 똑똑히 봤어요.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? 일단 집 주변을 살펴보자. 어디 보자. 뭐가 좀 보이려나? 뭐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. 현우야, 뭐 좀 보여? 아니, 커튼 때문에 잘 안 보여. 뭘 알아낼 수가 없겠는데? 어떡하지, 누나? 그럼 마을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자. 계세요?